클론의 그 클론이요? 저기 그 멤버 하나 강원래 씨. 어, 그 걔 있었잖아 하나. 강원래 씨 걔는 방송에 한번 나와. 강원래 씨까지는 제가 우리 우리 회원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지금 강원래 회원님 꽃도가 어디 있는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. 예. 강원래 씨가 나 지금 클론이라는 외국 애가 있나. 맞아요. 저기 얘기하면서 아차 싶더라고. 대본 어떻게 수상한가. 아 오늘 저 욕심 많이 내시네요 대본님. 예. 영철 회원님 그 어떻게 되세요 호주 코미디 페스티벌인 거. 아니 연락이 왔어요. 오! 와 진짜 대단하다. 연락이 뭐라고 왔어요? 정말? 접으라고? 제발 언급 좀 하지 말아달라고. 되게 재밌으시다. 연락이 왔어요. 날짜랑 몇 개를 주셨어요. 그 날짜에 와서 오픈 스튜디오에 마련된 제한 시간은 6분이고요. 오. 그래서 저랑 6분만 어떻게 사람 웃기지? 영어로 해야 되잖아 또. 어, 그러니까 영어로. 지금 이제 그때 한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. 스튜디오였어. Canadian? Not the Canadian. 오, come now, wait a minute, wait a minute. 아, 진짜. 오래 살지 않았어요. 오래 됐지. 그래서 뭐 짠 게 있어요? 짠 게 있어요. 저희 보여줄 만한 게 있어요? 6분? 아니, 있다! 나... 있다! 나... 있다! 아... 있다! 아... 있어. 아니 해봐.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. 아니 여기도 못 웃기면 절대 그럼. 맞아. 제가 호주 멜버른에 딱 도착했을 때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저번 주에 휴잭맨이랑 테런 에거튼이 왔잖아요.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 나가려고 하는데요. 휴잭맨 그걸 또 문다? Really? 얼마나 유명한 페스티벌인데. 아~ 했더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? 했더니 아 휴잭맨이 이제 유머예요. 호주식 유머는. 아. 아, 거기는 밤 9시, 11시 절대 공연하면 안 된다. 어, 왜?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개그가 안 먹힌다. 어, 제정신이 아니다고. 어, 그럼 개그를 언제 해야 돼요? 아침 일찍 하래요. 그게 유머였어요. 아, 재밌는데요? 아침 일찍 해라. 그래서 터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호주 가면 그걸 딱 인트로를 하려고요. 휴잭맨이 웃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휴잭맨이 웃긴 거는 에피소드 얘기를 하는 아 인트로로 인트로로 아 인트로로 한참 회원님 표정 되게 심각해졌어. 어떡하지? 표정도 저는 우리 팀들이 저희 아웃풀이야. 회원들 포함 회원들 포함 7명이 다 아웃풀이야.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. 진짜 잘한 거예요. 정말 영철이가 대단한 게 그걸 정말 도전한다는 게 영어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. 나는 정말 높게 높이 나 평가해. 황채열 회원처럼 호주에서 한류 스타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응원하는 거 그럼 미리